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몽골 작가 한 분의 작품을 조금 토파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바타르 조리그 바트 자갈이란 분인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몽골 이름이라 낯섭니다. 바트 자갈이란 분인데, 바트 자갈. 1983년에 몽골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더라고요, 이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이 일단 보시면요,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확대를 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몽골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적인 거나 이런 걸 알지 않으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쉽지 않은 그림인 것 같아서, 뭐, 그냥, 아주 막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보기는 분석해 드리긴 제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뭐 몽골의 역사를 알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좀 제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아, 이런 그림이 있구나 정도만 좀 소개해 드리는 걸로 제가 오늘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일단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엄청나게 환영하고요. 여러분 보시면요, 역사화 같아요. 노마드라고 되어 있는데, 노마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목민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목민. 그럼 또 이제 몽골이 또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세밀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신화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뭔가요? 여러분 목탄 같은 걸로 이렇게 윤곽선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물감으로 칠한 것 같죠? 유화 물감인 것 같, 유화인 것 같아요, 그죠? 유화인 것 같은데, 예. 어우,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무슨 옥동자 같은 사람이 늑대를 타고서 그죠?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네요. 오, 불에 어떤 불타오르는 늑대를 타고 이렇게 오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요쪽에는 좀 위쪽으로 갈수록 몽골의 신화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불교 문화인 것 같죠? 토끼 같은 게, 뭐, 토끼가 뭘 읽어주네요? 토끼네. 이거 뭐또 양복을 입고 있네요? 무슨 표현일까요, 이게? 자본주의 같은 거 비판하는 건가? 몽골의 불어닥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는 불교 문화인 것 같죠? 그쵸, 여러분? 그죠? 지옥에서 온뭐 이런 거. 같은 느낌. 야, 여기 칼라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파란색 톤이 주조인데 주된 색인데, 여러분 주된 톤인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칼라가 섞여 있는 게 독특하네요, 그쵸?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무슨 이게 뭡니까? 온갖 무슨 금은 보화나 뭐 산호 보물들인데요, 이거 토코끼리한테 싣고 가는데요, 그죠? 온갖 금은 보화. 야, 이거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야, 여기 보면 뭐 이런 무슨 진주 같은 거 아닐까요? 이런 거? 뭐 여기도 무슨 뭐 지폐 같은, 아니 무슨 금화, 금은보화 같은 게 있고, 여기도 무슨, 이것도 무슨 신화 같은 거 같습니다, 그죠? 여기 사인이 있네요, 그죠? 2013년인가? 바트 자갈 이런 것도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건 도대체 뭘까? 와, 이게 무슨 반인반수의 사람들이 나오고. 와, 여러분 그 옛날에 보시의 쾌락의 정원을 좀 연상케 하는 게 있네요, 그죠? 와, 보시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감스파. 이건 지금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은 뭘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징기스칸은 없을까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좀 이따. 뭐산 같은데 뭐 이렇게, 그죠? 무슨 기운이 있고, 여기 늑대가 또 나오고, 돼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승려들이 있네요, 그죠? 몽골의 그 밀교들의 그 승려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여기 보면 또 무슨 서양인 같이 이런 모자를 쓴 사람이 또 있어요. 야, 이거 뭐 하는 걸까? 이것도 미국인 같죠, 그쵸? 미국인이나 뭐 이런 사람. 여기도 보면, 그쵸? 그런 복싱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서양, 이렇게 서양의 어떤 그런 거를 지금 나타내는, 서양 문화의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뭐 이렇게 동양의 몽골의 그런 것과 이렇게, 그죠?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약간 정체성을 잃어가는, 진짜 그야말로
그 몽골의 유목민족인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진짜 문화적으로 유목민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금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은 사람인데 그 약간 개라든지 늑대같이 보이는 이런 거 이렇게 합성해 놓은 게참좀 약간 비판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너무 그렇게 또뭐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거는 일본 사람의 스모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몽골 사람들이 몽골의 누구였죠? 아사쇼류였나? 몽골에 그리고 그런 그 몽골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스모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분? 스모 선수로 많이 활약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넣은 것 같고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유목민족 말로 달려든 민족들, 그쵸? 이것이 사람들이 이게 징기스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그쵸? 원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다음에 길이는 또왜 있을까요, 여기에, 그쵸? 그다음 디즈니랜드 이런 거, 디즈니랜드 외국 문화가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사이보그도 있고 피에로도 있고 이런. 이거는 지금 화가 자화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쵸? 이거 다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대충 그런 구도죠, 그죠? 보니까. 야, 참, 조금, 사회 풍자적인 의미가 있긴 한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청나라 중국의 그거죠? 영향을 받았던 그런 시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중국의 자본주의일까요? 자본주의가 중국 사람들이 밀고 들어온 걸 하는 걸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들고 오니까 이제 몽골족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패배하는 듯이, 그렇죠? 이렇게 손을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징기스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분이, 그렇죠? 몽골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거다 신화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탐욕을 쫓는 자본주의 같은 것도 비판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건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건가요?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고,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지금 서양 사람인데 그걸로 보이네요. 지금 그거네. 불교식으로, 그쵸? 지금. 약사열애 같은 그런 지금 걸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참참 참 재미있는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몽골에도 이런 훌륭한 화가가 있다, 이런 재미있는 그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고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글 아트 앤 컬처 들어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한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게,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